여러분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네. 네. 그걸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싶은 걸로 해도 돼요. 그건 상상해서 그래야죠.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건가요? 네. 오, 그런 애들로. 귀엽죠.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런 애들로 그래야 됩니다. 그 코비, 이제 세미 코비 정도 될 것 같아요. 귀엽죠. 복잡한 기계 표현을 최대한 빠르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둠부터 칠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둠의 흐름으로 다 그냥 속하게끔 그려넣는 방법이에요. 미술 전공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그려본 거는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선생님 저는 그린 거 그 다음날 되면 까먹어야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뭐 실기대회든 하면은 스치고 지나가면서 봤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고양이가 다시 나올 일이 있나요? 희박합니다. 올해 많이 나왔으니까 응용을 하자는 부분인 거죠. 뭐 그래도 그려보면은 기억 속에 저장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장이나 아니면 학교 아니 학원 뭐 학원에서도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오늘 그려본 기억을 또 재현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서 많이 봐두는 거 여러분들 기억 속에 많이 저장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